주사님,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소개시켜 주시려고 저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가요? 오늘 양산 맛집 2탄입니다. 2탄으로 상북에 있는 임진강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진짜 이게 맞다 생각해요? 가시죠. 아니 근데 인테리어가 너무 아기자기한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요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아니 그 해바라기를 입구에 넣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 그게 미신이고 샤머니즘 또 얘기하고 통계 맞짱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시나 봐요. 아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담그는 건 아니고 양산에서 나가는 거는 다 저희 식당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요리할 때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아 테리에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 이거 근데 그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로얄 살루트 21년 오늘 로얄 살루트도 나오나요? 아 그런 거 직접 담그시 저희 먹으려고 그냥 오늘 양산 맛집 대표 메뉴는 뭔가요? 임진강 식당이잖아요. 대표 메뉴는 참게 마가사리탕입니다. 아 이런 메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저도 사실은 참게 마가사리탕은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도 사이드 메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추가로 요 집에 또 특별 메뉴 사장님이 만드신다는 두부로 만든 두부김치 시켜보고 또 피리튀김 요렇게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요? 네. 피리가 피렘인가요? 어 그거는 한번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오시네요. 네. 피리튀김이 어떤 건가요? 피렘이라고 손가락만한 고기가 있거든요. 싸비시기네요. 보니까 여기 네. 인증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백년각이라는 인증판이더라고요. 네네. 혹시 진짜 100년 동안 백년각이라는 뜻은 100년 동안 세대에 거쳐서 이렇게 이어가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어머니 그리고 네. 아버지 저 네. 이렇게 3대째 계속 쭉 40년 동안 이어진 사실 제가 여기 네. 약간 20년 전부터 왔거든요. 네.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아마 진짜 유치원생 때? 아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인테리어가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계속 조금씩 신경 쓰고 있고요. 메뉴도 이제 조금 젊은 층이 다가올 수 있게 소고기 두부 전골이나 이제 다른 것들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매운탕을 좋아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매운탕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참게 마가사리탕이란 조금 생소한 메뉴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 왜 참게 마가사리인가요? 그냥 마가사리만 먹는 것보다 민물 게가 들어가면 맛이 더욱더 시원하고 그리고 지금 게 알이 많거든요. 그런... 아직까지 살이 실하다. 아 네네네네. 네. 맛있다. 정말 맛있습니다. 또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해병대 군화가 막 있더라고요. 아 네네. 아버지께서도 이제 해병대 부사관으로 중사까지 근무를 하셔서 저도 이제 8년 정도 몸도 그래 그때 만들어주신 거 예사롭지 않던데 오늘 더워 또 달라붙는 옷을 입으신 거 아닙니까? 직업군인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모를 네. 포기하고 네. 가을 물러받았다. 요거는 뭔가 요 조금 나아서 그렇지 않나. 저는 이제 솔직히 어릴 때부터 좀 장사에 욕심이 좀 있어. 너무 늦게 이제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돈 욕심이 아니 근데 요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네. 밑에서 잘 안 물려받으려고 하시는 맞아. 분들 많더라고요. 뭐 장사나 이런 이제 공장 이런 일이 힘드니까 그 적당히 벌어서 많이 벌면 다 대를 이어가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땀이 많이 나네요. 자 네. 입장 표명하세요. 잘 붙여서 이어드릴게요. 저희는 솔직히 이렇게 좀 불구하고 좀 많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가게를 유지하고 있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맛 보시면 왔다. 와 드디어 왔습니다. 아니 이거 소트해 주는데요? 소트해 주는 거 맞죠? 네.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걸 네. 조금 끓여 드시면 되거든요. 네. 네. 우리 뭐부터 먹어볼까요?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되게 커요. 저 이렇게 큰 참게 또 처음 먹는데. 와 말통째로 있다 어떡해. 빠가사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 빠가사리 생각보다 크네요.
아, 이게 자연산이라서 지금 작은 아~ 편이고. 아. 네, 지금 이제 양식 같은 경우에. 맞아요. 네. 저번에 저 그때 큽니다. 먹으러 왔을 때는 네. 아, 양식이었나 봐요. 그때는 네네네. 엄청 컸었던 네네, 것 같아요. 알바. 콩나물을 넣어서 그런지 시원한데 또 달짝지근한 맛도 있어가지고. 뜨거워서 조금 좀 식혀야 될 거예요. 네, 식혀야 될 거. 두 분은 이제 제가 아침마다 직접 만드는 국산콩으로 만드신다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가게는 이제 지역에서 나는 국산콩으로 네. 직접 아침마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소해.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요. 너무 식상한 표현 아닌가요? 아니죠. 알이 주황색. 하, 좋네. 알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보통 싼 집이 많거든요. 여기는 진짜 하나도 안 짜고 엄청 담백해요. 또 저희 집만의 비법으로 저희가 이제 두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모든 뭐 매운탕에 콩물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일반 매운탕보다 조금 고소하고 건강에는 좀 자부합니다. 피리튀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바삭바삭하네요. 바삭바삭촉촉. 근데 뭐 이런 종류의 튀김하면 약간 비릴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그렇고 이제 꼭꼭 씹으니까 엄청 고소해요. 하나 발견했습니다. 방금 맛의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새우. 요 새우가 들어가니까 민물 새우인가요? 네네네. 네. 저희 집은 매운탕에 민물 새우가 주문을 안 하더라도 조금은 들어가고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더 시키시면 네. 네. 추가로 더 새우가 좋아하시고. 들어가니까 네. 더 시원하고 약간 또 씹히는 맛이 있어요. 사장님께서 이어받으셔가지고 네. 약간 젊은 감각에 네.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네. 이제 온라인 판매도 하시고 밀키트나요? 네, 네. 이제 택배로 이제 집에서 바로 물만 넣고 끓일 수 있게 캠핑 하다 보니까 고기 구워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 맞아요. 네. 술 안주 뭐 허지기 맨날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거 딱 민물 매운탕 네. 근데 사실 매운탕은 해먹기 어려워요, 옥수로. 네, 맞아요. 아, 어렵죠. 네. 그래서 맞아. 메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밀키트가 이렇게 딱 나와서 있으면 그 민물 딱 매운탕도 할 수 있고 좋죠. 저분은 괜찮아요? 간장에 드시러 오신 것 같은데? 간장 맛있는 아니, 간장을 무슨 막걸리 드시듯이 드십니까? 아니, 조금 맛만 봤어요. 실맛이 엄청 좋네. 피리튀김 찍어 먹으니까 저 거의 제가 다 먹은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진짜 자연산 빵하리에 자연산 피리에 국내산 또 직접 만드신 두부. 두부까지 해가지고 진짜 완전 건강한 음식? 건강식, 네네. 건강식. 한 차림을 먹은 것 같아서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후식까지. 맛있는 후식도 있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엄청 시원하네요.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엄청 시원하고 약간 싹 시원하네. 약간 이제 뭔가 청량감이 느껴진다. 이거 만드시는 겁니까, 직접? 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맛있는 데서 사오시네요.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21년 양산 맛집에 선정되셔가지고 소감이 어떤지. 그래도 이 양산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저희 임진강 식당을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지금 이 자리가 4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저도 이제 전통을 좀 이어서 젊은 세대에 좀 맞게 맛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더 맛있는 맛으로 이렇게 손님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강으로 삼행시 네. 임! 임! 임진강에서 진! 진짜로 맛있는 두부 요리랑 매운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 강추합니다. 꼬보세요. 네, 오늘은 양산 맛집 2탕, 임진강 식당에서 참깨 빠가사리 탕, 두부김치, 피튀김까지 먹어봤는데요. 아, 너무 담백하고 맛있고 그리고 진짜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문주주사님은 또 어땠어요? 저는 집에서 매운탕 끓여 먹기 힘든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두부도 드시고 매운탕도 드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가 차려준 밥 먹는 느낌. 그래서 진짜 가정식처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 끼여서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갑니다. 이상 여기까지 상북에 위치한 임진강 식당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시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내 가슴 뛰게 해. 내와 꽃길을 따라.